됐나요? Hello. Ohio. Ohio. Ayo. 지금 Ayo. 지금 한국 시간은 새벽 1시쯤? 그런가? 1시 시간이야. 1시쯤. 1시 13분. 시간이요. 14시간 차이네. 딱 그 자기 전에 라이브 보기 딱 좋은 시간. 보면서 잠들어도 괜찮아요. 어?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한국이? 일요일. 이제 일요일. 이제 일요일이구나. 야, 미국에 온 지 거진 일주일. 여러분들 지금 술 먹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 아, 근데 솔직히 술 마시고 있는데 밤이라서? 술 마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걸 보고 있으면 난 너무 고마울 거. 아, 그러네. 나 했으면 졸다 안 봤어. 같이 술 친구 해줘야 되나? 랜선 Cheers. 지금 너무 낯설이라 그러면. 아무튼 저희가 이제 미국에 온 지 거진 이제 일주일 정도 돼서 일주일 만에 어떻게 보면 단체 라이브 처음이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세 개를 해가지고 더 많이 기간이 지난 것 같아. 근데 우리 콜롬비아 체감 2주야. 갈 길이 많아 진짜. 반도 안 했어. 체감 2주긴 해. 체감 2주. 막 도시를 여러 개를 순식간에 돌아가지고. 맞아. 아무튼 각 도시에서 먹은 거, 한 거, 기억에 남았던 것들. 아, 우리 앞에 약간 블랙 포인트들이 있어요. 좀 얘기할 만한 것들. 근데 지금 먹은 건데. 컵스타일. 시카고에서 오늘 한 인터뷰 제일 기억 남는 거. 아침 하고. 근데 시카고에서 뭐였지? 시카고. 여기 약간 휘발됐어. 시카고. 한국 한식. 시카고에서 뭐 먹었지? 시카고에서 기억이 안 나지. 뭐였지 우리? 우리 뭐 했는데 시카고에서? 우리 뭐 먹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찰져? 벌써 몰랐어. 기억이 안 나. 시카고에서 보드 타러 가고 썰매 타러 가고 재즈바 갔다며? 재즈바도 가고. 아, 먹은 건 뭐 없었나? 약간 텍사스처럼? 너 파네라 있었잖아. 파네라 치킨 수프 in the bread. 치킨으로 수프 in the bread. 재즈바 it's bread bowl. Bread bowl. 맛있어.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계란 음식을 많이 먹었잖아요. 오믈렛?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 귀여워. 호텔에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식이 오믈렛 그몇 가지가 있는데 오믈렛이 제일 베네딕트. 베네딕트도 있고. 그래서 정우랑 나랑 그 아침에 그 이제 호텔에서 내가 방을 딱 나오는데 정우가 배고팠나 봐. 소리를 듣고 나온 거야 정호가. 누구 나랑 같이 조식 먹으러 갈 사람 없나 이렇게 기웃기웃 거려서 나온 거야. 영어 안 되니까. 마주쳤어. 귀여워. 그래서 나 운동 갈라 그랬거든. 그래서 운동 가자 그래서 둘이서 운동 갔다가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고 이제 계란 싫다 오늘은 이제 계란 싫다. 그래서 우리 나가서 먹자. 그래가지고 나가서 막 한식 먹으러 갔거든. 뭐 먹었어? 맞아 맞아. 근데 거기서 한식도 있고 쌀국수도 그렇게 일찍 열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9시에 열었어. 에피소드가 있어. 진짜 어디 도시라고? 시카고. 진짜 여러 군데를 다 돌았는데 한식당이 거기 유일한 거야. 거기밖에 없었어. 그래서 와. 9시에 열었나? 아침 9시. 그래서 별식에 맞춰서 갔는데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마냥 못 팔았네. 진짜 다 했었어. 김치찌개, 김치스. 야 근데 진짜 기분 좋았겠다. 너무 와 김치 스튜는 뭐 아, 되게 맛있겠다. 김치 스튜. 아 그래서 그 아무튼 먹었는데 거기 그 식당 하시는 분이 한국인이셨거든. 맞아. 우리한테 이만큼 메모 해가지고 시카고에서 우리가 여행 왔다고 하니까 맞아. 그 가봐야 될 것도 막 다 적어서 주셨어. 근데 진짜 대박. 근데 우리 못 갔지 뭐 다. 정성이 느껴져가지고 거기에 감동 받았어. 아니 진짜 정우가 뭐가 너무 귀여웠냐면요. 시카고에서 이제 나랑 잔 형이랑 도윤 형이랑 그 이제 그냥 새벽에 그냥 우리끼리 먹고 있었는데 얘가 중간에 이제 깬 거예요. 그 시차 때문에 새벽에 깬 거잖아. 얘 일찍 잠들고 근데 걔 배고픈 거야. 그래서 이게 배고프니까 이 소리 이렇게 진짜 오복이처럼 진짜 딱 문 진짜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서 소리 나는 줄 알아. 이쪽에서 소리 나는 아니, 거 나, 이렇게 와서 진짜 우리 나왔다, 밥 먹자고. 나왔다, 내 방에서 셋이서 있었는데 소리 들린 데 찾아온 거 같아. 뭘 하고 있나 이렇게. 그날?
그날 그날이 형 왔었어? 형 왔었어. 아 형 갔다. 나 갔지. 형 갔다. 나 졸려서 갔다. 갔다 깼어. 아무튼 너무 귀여웠어 진짜. 그래서 그 새벽에 진짜 오믈렛이랑 시켜서 나갔어. 아 진짜. 거기서 먹고 나왔어. 진짜 라면을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컵라면. 어 그렇구나. 김밥 진짜 먹고 싶어. 근데 시차는 다 적응하지 않았나 이제? 이제 적응했어. 아 그치. 오늘이 조금 맞춰졌어 나는. 맞아. 근데 애매해. 난 이제 다 맞춰졌어. 아니 어젯밤에 수시 준다고 했잖아. 오, 아, 근데 뭐 수시 아니었잖아. 아 이게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근데 너무잖아 기대했었단 말이야. 맛있던데? 열었는데. 안 맛있었어? 아, 너무 맛있어? 맛있었는데 나는 스시를 먹고 싶었거든. 아, 근데 이게 진짜 이건 문화 차이인데 미국에서 스시 먹으러 가면 스시 준비했어야 되니까 진짜 막 마구로 막 이런 게 막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은 찐 스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대중들은 이제 캘리포니아 롤, 그 막 드래곤 롤, 막 이런 롤들의 확실히 스시였어. 어제 거리 스시였어. 스시 맛있었겠다 그래도. 근데 맛있었어. 맛있었어. 아 미국에서 막기 먹어야 되는데 막기가 맛있어. 막기 소바막기. 소바막기 맛있네. 아 소바막기 맛있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티저 사진 얘기해볼까요? 태일 형 어땠어? 형은? 어? 그 티저 사진 나온 거. 아 티저 사진? 어. 티저 사진 나왔어? 나올 수 있잖아. 분홍 색깔? 어 분홍 색깔 그거? 핑크 먼저. 근데 그것도 우리 저번 미국 투어 때 찍은 거잖아. 맞아. 어, 그렇다. 그게 진짜 참... 에? 맞아. 아, 저번 미국 투어 때 어. 10월에 찍었어. 그러네. 참 일이 진행되는 게 참 웃긴 거 같아. 그치. 어. 뭐가 그렇게 웃기십니까? 아니 그때 사실 우리 노래도 안 나왔을 때고. 네, 그치. 컨셉이 어떨지도 모르는데. 맞아. 찍은 자켓이었잖아. 맞아. 진짜. 나도 그게 좀 아이러니했어. 아 그래서 약간 아 나는 그래서 너무 티저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 팬들이. 아 약간 그 우리 청량한 노래 할 거라는. 어 음악과. 그 일관성이 거의 없으니까 퍼펙터 사운드야. 그런 느낌이 거의 사투의 런던 노이즈 아니에요. 런던 노이즈. 런던 노이즈 오랜만이다. Damn joints. Damn joints. 아무튼 Shout out to Damn joints. Kenzie. Kenzie. Lee Harper. 에이요. And 삼위 일체. 어? 에이요. 이거 무슨 발음이야? 삼위 일체. 삼위 일체. 아 근데 두 번째 티저 사진은 좀 더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16일에 나온대요. 약간 흑백 두 번째가 뉴욕인가? 뉴욕, 브루클린. 흑백 무드. 약간 록스타 재즈. 그거 잘 나왔네 다. 약간 썩 살러라 느낌. 엄청 봤대. 그때 그 찍은 거. 아 찍은 거? 찍은 거 때. 누가 제일 잘 나왔어? 잔영이지. 그리고 그게 진짜 조명 없이 자연광으로 찍은 게 진짜 다 이뻤어. 아 밖에서? 난 밖에서 안 찍었어. 안에도 밖에서 찍었나? 밖에서 찍었어. 옥상 같은. 아 맞아. 밖에서 옥상? 엄청 빠르게. 자 밖에 나갔다. 철조망. 찍었네. 육교 위 같은데 거기 말고. 그 핑크 모텔 거기가 그 진짜 모텔이 아니라 사진 찍을 수 있. 그러니까 사진을 대여하는 곳이거든요. 그 장소를. 진짜 거기가 좀 많이 낡아가지고 우리가 뭐만 해도 아저씨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거기 기대면 안 돼. 아, 맞아. 이렇게 와가지고 아, 거기 진짜?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공놀이하면 안 돼. 공놀이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맞아. 아, 뭔가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되게 멋있는 옷 그런 댄 줄 알겠지만 그럼 그때 그때 막 그 원반 던지고 막 놀았었잖아. 풋볼도 있었어. 풋볼. 아 그래서 우리는 풋볼 할 수 있는 대로 갔어. 어 그리고 그거 보니까 확실히 내가 그때 좀 탔더라고. 그때 진짜 더웠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확실히 풋볼 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제일 잘하더라고. 열심히 하세요. 아 근데 나는 하진 않고 옆에서 봤잖아. 근데 보는데 되게 약간 아니, 그런 청춘 드라마 느낌 같았어. 아니 근데 진짜 아 재현이 잘 던졌어. 근데 이게 스피닛이 약간 스피닛이 필요하더라고. 그리고 일단 진짜 10살 때까지 풋볼만 했어. 진짜로 기억이 그거밖에 없어. 일단 풋볼. 그리고 다 싹 다 벗고 하니까 다 벗고 하잖아. 아 그거 사진 아직 있는데. 근데 너 얘가 진짜 와 나 연예인 다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받을 때 약간 멋있게 잡으려고 그랬어. 아, 찍고 있다는 의심. 아, 이제 형들은 이제 반손으로? 반손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찍고 있잖아. 그러면 열 번 중에 한 번만 잡으면 되거든. 그렇지. 그거 맞습니다. 아, 그때 약간 진짜 헤매 스태프분들이 고생했어. 땀이 진짜 많이 흘려가지고. 아, 찍기도 전이었는데 땀부터 흘리고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배드민턴 하는 우리처럼. 한참 배드민턴 열풍. 맞아. 아, 근데 그때도 스태프분들이 고생했지. 맞아. 우리가 땀이고. 아, 그만 좀 해. 천장만 높으면은 바로 배드민턴. 아, 근데 내가 그날에 승자였더라고. 나만 선글라스를 써가지고. 맞아. 너네들은 다. 아, 맞아. 눈을 못 떴어. 너 그래도 잘 떴더라 이번에. 아니야, 나 그래도 못 떴어. 아, 근데 평소보다 조금 노력한 것 같아. 그래도 좀 보이긴 했어. 그 동공이 보이긴 했어. 아, 다행이다. 귀여워. 근데 이제 티저 나왔으니까 며칠 남았지? 발매까지? 우리 15일. 15일 정도 남았지. 그럼 이제 화끈하게 스포 좀 하자. 한국에서 15일 할 거야. 아니, 형 이번에 아예 파트를 불렀잖아. 어, 맞아. 언제 불렀어? 콘서트에서. 아, 그때 이어 불렀구나. 형이 근데 우리 멘트 때 너무 먹혔어. 진짜 그래. 형은 우리 멘트 때 다른 생각하지. 어. 아, 콘서트에서? 아, 콘서트에서 다른 생각 나를 안 잡고 있어. 그냥 내 옆에서 그냥 느낌으로 티저 나왔어. 진짜 이래. 진짜 이렇게 나와. 네? 다음 티저. 아, 나왔어요? 나오. 그 형. 어, 누구야지? 태용, GY 드래그 형. 아, 다음 날인가 봐. 이게 곧 나올 사람들인가 본데? 멋있네. 멋있네. 잘 나왔다. 근데 약간 브루클린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저기. 아, 그래? 난 살짝 브루클린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코엑스 이렇게 달라요? 아니 이거 여기서 보면 코엑스 옥상 아니야? 에이, 코엑스 옥상 아니다. 아, 근데 우리만 이렇게 코엑스 되게 멀게 느껴진다. 코엑스. 어, 근데 사진 멋있다. 아, 이게 첫날 나올 멤버들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어, 단체 사진. 어, 단체 사진. 단체 사진. 안 돼. 지금 우리만 보는데 그러면 시즌이 지금. 아, 그러면 그걸로 스포를 이거 보여줘. 보여주자. 이거 확 이거 보여주자 그냥. 쓱 이렇게 보여줘. 그래. 쓱. 아, 쓱 말고 그냥 보여줘. 보여줄 거면 보여줘. 잘했어. 아, 나 그런 거 진짜 나 싫어. 일단은 화끈해야지. 나는 약간 아니 왜냐면 또 이게 그 맛이 있단 말이야. 오, 딱 날짜에 딱 나올 때 보는 그 맛이 있단 말이야. 또. 아, 그럼 나 이렇게만 잠깐 아니, 보여줄게. 우리끼리만 보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약간 그 뭐지 티징이 돼. 아, 그래? 그 이거 리액션. 와우. 이거 보여주자. 약간 정우야. 진짜 같이 보고 저러고 있었지. 아까인데. 아, 좋아. 마스터링 잘 됐다. 사진 마스터링 잘 됐다. 아직 친구밖에 안 됐대. 팀 모니터 잘해. 패드 좀 많이 없어졌는데. 마스터링 간다면 완벽이었어. 근데 정우가 머리 앞머리를 짧게 자르니까 콘서트 할 때도 느끼는데 이 티존이 엄청 강하게 돼서 되게 남자다운 게 힘들더라. 잘 어울려? 머리 짜는 거. 진짜 잘 어울려. 귀여울까봐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 누가 뭐라 해도 너는 잘 어울려. 어? 고마워. 알았지? 왜 누가 뭐라 한 거지? 내가 멘탈 트레이너. 진짜 형이 정신교육 제대로 잘했는데. 고마워. 아무튼. 형이, 태일 형이 스포 좀 해줘. 스포. 에이오 스포. 스포를. 노래 스포를 해볼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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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스포 안 했잖아. 따지고 한 번도. 아, 이 형은 약간 뭘 잘 안 해. 잘 어쩌. 어쩌가 잘. 누가 뭘 하면 약간 옆에서 잘 웃고. 내가 태일이 레이백이 심하잖아. 아. 그래서 노래가 나온 뒤에 스포를. 아, 아, 그치 그치. 노래를 살짝 스포한다면 좀. 아, 어쪽이 날려나. 어? 어쪽이. 그러면은 형이 가장 좋아하는 파트 A.O.에서. 내가 좋아하는 파트. 형 파트 있잖아. 아, 근데 이건 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Are you ready? 오, 이게 근데 이번 아니야 더 할 거야. 나나나나나나나나 준비됐어.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살려야 돼. 진짜 가사예요. 여기까지 살려. 나나나 여기까지. 근데 이번 노래는 나나나가 없나? 없어. 없긴 해. 아, 약간. 우리 노래 나나나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번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댄부예요. 이번 노래는 근데 다 약간 멜로디컬하지 않아? 노래. 그치. 아, 아닌가. 이게 노래 자체는 약간 멜로디가 많이 없는데 멜로디를 채웠어. 그래서 나는
이 탑라인 한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었어. 아 그건 그 맞아. 약간 좀 잘 나왔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브루클린 브릿지가 있고 뭐 영동대교가 있고 뭐 성수대교가 있잖아요. 브릿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번 노래에도 브릿지가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대교야 뭐야? 블리 아 거기 정우대교. 글리치가 딱 되면서 뭔가 반전이 딱 되는 게 브릿지가 뭔가 켄지 누나스러웠어 난. 되게. 나 약간 브릿지가 좀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 곡이 좀 섹시. 에피소드가 그것도 많이 있어요. 뮤비가 나오면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치욱 있는 놈인데. 근데 나는 이 노래가 솔직히 초고인터 듣고 했을 때 우리 전체가 되게 쿨해 보였어. 솔직히 나는 노래 분위기. 아, 나는 데모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 진짜 아, 그것도 맞고. 그리고 다 뭔가 발이 너무 바빠. 아 근데 아, 진짜 근데 바빠. 진짜 빈받지만 진짜 마크 파트 때만 진짜 발이 많이 바빠. 아. 왜냐면 이게 리아타 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 리아타 사마. 선생님 센세이가 그 사람별로 이 안무를 맞아. 맞게 다 만들어줘가지고 맞아. 마크 이 리아트 선생님의 이 마크의 이미지는 빠릇빠릇한 거였나봐. 아 근데 진짜 맞아 너무 에너지 발이 바빠. 그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게 그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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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니까 약간 슈퍼마리오 같기도 하고. 다 아는 것도 신기하다 진짜. 아 진짜 웃기다. 갑자기 닌텐도 너무 하고 싶다. 아 가져올걸. 게임기라도 가져오면 우리끼리 게임할 수 있어. 나도 갖고 왔는데 한 번도 안 했어. 아 포켓몬 새로 나온 거 할걸 그거. 나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한 번. 너 어디까지 갔냐? 아 너무 후회돼 진짜. 나 이제 거기 챔피언스 리그 가야 돼. 아직도? 안 했어 계속. 아니 근데 너 첫 번째 거 안 깼잖아 너. 아니야 다 했어 끝까지 깼는데 이제 포켓몬 도감 완성은 못한 거지. 아 그건 불가능해. 그거는 불가능해. 할 수 있어. 너 했어? 한번 했어. 아니 포켓몬 도감 완성해서 마지막 그거 했어? 그 아르세우스도 했었어. 아르세우스 그 전 거 나는 그게 아르세우스. 오 대단하다. 아 근데 그 옛날만큼 포켓몬이 많지 않았어 그때는. 아무튼 그리고 마크는 애니봐요. 쓸만한 요리스 일곱 번째 되죠 보잖아. 쓸만한 요리스 근데 더빙으로 봐요. 그게 뭔데? 영어 더빙으로 봐. 영어 더빙으로 봐. 그거 일곱 번째 대제. 일곱 번째 대제. 마크가 요즘 일곱 번째 대제에 빠져있어. 아 대제. 왜? 너 안 봤어? 나도 안 봤어. 진짜? 재밌어? 재밌어. 나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 나는 체인소맨. 아 체인소맨. 체인소맨 재밌지? 진짜 재밌지. 아 나는 다 봤네. 나는 솔로지요. 재밌습니다. 많이 듣긴 했는데. 그 잔이 나오면 진짜 재밌을 텐데. 아 형이 약간 그 재질이긴 하다. 솔로 치어의 가자니 오빠. 오빠 진짜 그 재질이다. 진짜 웃기다. 잘 어울려. 약간 한 나가 되는 거예요. 아 티커도 태일이 지금 시커패 한다고. 맞아 지금. 약간 태일이 형 약간 환승되는 느낌이네. 맞아 재질이 환승되는 느낌. 뭘 또 인정하고 있어 본인이. 뭐야 상승 느낌이고 태일이 형 약간 환승되는 느낌. 아 재현이 형이 그런 게 나오면 진짜 떨겠다. 재현이는 하트 시그널이지. 전문가. 형이 매니저에 형이 우리 약간 태용 형 바꾸자죠. 약간 태용 형은 아 연애 프로. 연애 프로 자체가도 안 맞아. 너는 약간 하트 시그널의 MC 알지? 아 그거 아 그러네. 보고 싶다. 미리 가서 보고 싶다. 와 근데 재현이 와 너무 잘했는데. 미쳤는데? 한승연의 솔로지오. 솔로지오이 누구라고? 잔이 솔로지오, 환승연의 하트 시그널,
아 태용이 형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태용이 형 피클라인에 나다 놓고 싶은데 태용이 형 옛날에 그 옛날에 그거 핑크라인 뭐였지? 아 아니야 아 나는 솔로 아 아니야 나는 솔로 나는 솔로 아니야 나는 솔로 아니야 태용이 형은 약간 아 뭐였지? 맞아 이제 없어 아, 자 우리 다음 얘기는 그냥 이제 진짜 웃기려고 한 거는 그쵸 우리가 이제 진짜 드디어 남미 가죠 네. 남미 진짜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남미가 진짜로 소중해 약간 가는 게 진짜 그리고 안 가본 나라도 가기 때문에 그럼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칠레는 가봤어. 우리 멕시코도 가봤어. 멕시코랑 칠레는 가봤는데 진짜 상파울로, 산티아고, 보고타, 멕시코 시티. 나 그때 우리 예전에 에센턴으로 칠레 갔을 때 너무 시차가 안 맞아서 막 잠에 취해가지고 막 진짜 피곤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시차를 맞춰서 간다는 거에 좀 기대가 되는 거 같아. 근데 얼마나 다를까? 미국이랑. 막 2시간 이렇게 차이 나는 거야. 아, 왜냐면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거리. 어, 차이 괜찮아요, 안 나. 근데 내 여름으로 가잖아. 네, 그게 나는 좋아. 맞아. 30도. 맞아. 30도. 아, 쇼핑하고 싶다. 거기가 남반구죠. 우리 갈래? 오늘 지금? 아, 너 뭐 아까 나 갈 사람 있어? 어디 쇼핑몰? 어. 내 알아본 데 있어. 그 어. 다음에 얘기해 줘. 알겠어. 아, 그래. 다음에 얘기해 줘. 그러면은 아 맞다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또 저희가 남미 한승연이 남미 여행 브이로그 컨텐츠 조를 짜야 되는데 아. A조 B조 4명 나눈다 아 그러면 내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하트식이 할 줄로 가자 그럼 일단 아 우리 한 명씩 나가 있고 좋아 선택하는 그런 걸로 해 아, 테일이 형 정하자 뭐래 뭐 이 A조 방식? B조 방식 아니면 A조 B조? A조 B조 자체를 아예 A조 B조를 좋아 내가 정하자고 어 그러니까 형이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형이 별로 같이 안 하는 그러면은 분명히... 아니야 근데 단체도 있어 단체도 있으니까 단체 있고 어. 야 봐봐 그러면은 저게 A조 B조잖아 그럼 A조도 어디 갈지 모르고 B조도 어디 갈지 A조... 모르잖아 모르지 그냥 아. 그냥 맡기는 거 확신해 어디 갈지 아 어디 갈지는 지금 모르지 모르고 정확히 모르고 어딜 가든 상관없어 A조 B조 그냥 A조 B조로 나누면 거기에 그냥 맞춰볼 수 있는 고마워하긴 그건 맞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태일이 형이 나 상관없고 나 이제 태영이 형 붙여줘 나 너 마크랑 붙여줘 나머지는 그냥 셋들어서 하고 싶으면 아 나머지는 그냥 사이드맨이야 사이드맨 감자칩 밥 먹을 수도 있어 그렇지 어떻게 해줘 아까 태일이 형 뭔가 스펙타클한 거 하자 이게 좀 랜덤이야 솔직히 진짜 완벽한 건 데덴치지 어 브라질 쫄려도 아, 아 근데 데덴치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 쫄려도 한 목적지가 중요할 것 같아 뭐가 중요하다고? 목적지가? 아니, 그건 안 나온다 근데 그거 테일, 근데 그걸 테일러, 알고 정할 수 없어 테일러한테 이런 선택 맡기면은 목적지 막 이런 거 너무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오래 걸려 그럼 형은 아니고? 그러면 조만 해서 그러면? 아 그럼 우리 게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하게 할까? 좋아 막 이런 거 오케이 손병호 게임 좋아 아 그러지 말고 눈치 게임이야 아 그런 거 말고 아, 그럼 1등으로 다 골라 오 어 4 누가 했어? 내가 아 내가 3 했다 내가 4 했다는데? 내가 3 했다 6 7 아이 근데 뭐야? 이거 지는 거잖아 아 8명이지 지금 그러면 탈락자가 정해진 거 형이 계속 전해요 아 그래? 내가 정할게 그러면 자 A조 두근두근 두근두근 약간 축구 가보는 거 월드컵 추천 A조 평창 A조 이태용 A조 김거 팔아주죠 김 김이야 김 아 김정우 김도영 둘 중에 하나야 김 아 이거 시청률 올라간다 김 과연 이름에 이응이 있어? 어? 이름에 이응이 있어 이름에 이응이 있어 김유타 이름이 많아 김유타 이응이 김 무릎까지 김전이 김전이 놀랐어 김전이 아 없는 사람 김전이가 누구예요? 솔로팀 출연자 나? 오케이 자니? 자니 아 그럼 이렇게 할까? 그럼 자니 형이 이제 골라 아 그런 식으로 좋다 약간 체인이다 김장이 그러면 한 팀만 짜여지고 나머지는 나머지야? 그러네
아 그런데 네, 나머지 진짜 안 어울린다. 한 10만 짜지고 나머지는 그러네. 선택 받은 야, 자와 안 받은 자잖아. 아 그래.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한 명 골라. 여기서 다섯 명 고르고 나머지 아 아니다 아니다. 한 명? 아 제가 잘못 생각했어 지금. 뭘 수학 천재. 형이 한 명 고르고. 수학 천재. 형이 한 명 써. 아 근데 여기에 그 도영이 빠지면 안 되잖아. 아 사사구나 우리 지금. 도영이 들어와야지. 몰라. 우리 세 명은 약간 우리 그리고 그때 일본 때 우리 못 다한 여행이 있잖아. 아, 우리 셋이서 가기로 했는데 형이 그때 아, 아빠가 맞아. 못 갔으니까 셋이서 이동형 이동형? 이동형 아 동혁이 왔으면 좋겠다. 동혁이 제가 고를게요 이제 그러면. 뭐야 뭐야 아 이렇게 된 거야? 어, 세 명에 한 명 한 명만 더 하면 돼. 그러면 여기 끼고 싶은 거 대령 끼고 싶지? 아니 안 끼고 싶어. 그래서 너 좋아. 어 근데 대령 들어가야 딱 봐도 아, 딱 봐도 안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유타랑 마크 찢어놓는 거 좀 그렇지 않아? 그치? 아 상관 없어. 아 상관 없어. 어차피 A랑 B 나눠도 나는 마크 쪽으로 가니까. 어 쌍남자인데? 어 진짜. 아 근데 선택하기 좀 애매한데. 둘 파괴자인데? 아무 다 괜찮은데 나는.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멤버들이 게임할게. 뭐야? 뭐를? 근데 아, 나 진짜 가도 돼. 가고 싶어 아니면 가도 돼? 퍼센트로? 어 퍼센트. 퍼센트로? 또 퍼센트야. 뭐, 또 퍼센트야. 뽑고 얘기할게. 뽑고 얘기할게. 아 그러면 그냥 다섯 명이서 게임을 해서 한 명을 정하게. 아니 그래. 근데 생각해볼까? 형 정우랑 머리 스타일 지금 겹치는 거 갑자기? 맞잖아요. 아니 근데 저 멘도모 같아. 뭔지 알아? 너무 갔다 왔다. 아니 둘이서 뭐지? 저번에 콘서트 하는데 콘서트 하는데 우리 그 미쳐버리겠어. 런미나우하고 스티커 그 동선 가는 거 있잖아. 근데 런미나우하고 스티커 동선 갈 때 분명히 총소리 듣고 발자국 나갈 때 소리 나올 때 가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딱 총소리 딱 하고 카운트 1, 2, 3 나오는데 둘이서 미리 막 걷고 가고 있는 거야. 둘이? 아니 이제 콘서트 보고 있는데 와 이제 더 이제 콘서트 준비하면은 누가 덜 틀리는지 둘 다 경쟁해. 진짜 진심줄 바짝 잡고 있어야 된다고. 진짜. 아니 뭐. 그래서 다섯 명이서 게임을 한번 해주세요. 무슨 게임 아까? 다섯 명이서? 한 명. 게임은 태희 형이 정하자. 아니 그러면 그 하자. 수도 내기. 좋은 수도 내기. 정우 재현 여섯. 아 여섯 달리 있어? 재현. 아 네스로 하자. 아 네 개로만 하자. 태형부터 다시. 수도. 띵. 자리 빼고 자리란 태형 빼고. 아 우리 세 명 빼고. 너도? 빨리 하자.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오라이브 놀이. 누구부터? 태형부터지. 이제부터 시작. 유타 셋. 유타 마크 하나. 마크. 유타 하나. 박자가 놓쳐. 아 이거 몰라? 오빠가 몰라? 아 진짜 이게 오빠 몰라? 박자에 너무 박자에 엉덩이 인형을 왜 전자만 하는데 박자가 한중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방금 흐름이 마지막에만 맞추면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자. 방금 흐름 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게 음악인으로서 하는 거지. 자 그럼 마크부터 다시? 음악인으로 하자. 아 그러면 정확히 진짜 공격 있어? 아 진짜 정확하게 정박으로 할게요. 그 사람이 정확히 아니 그 사람이 정확히? 아니지 그럼 내가 정확히 되는 거였잖아. 그냥 지는 사람이 와.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탈락하는 사람이 탈락하는 사람이 그래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 정우 테일 유타네 유타 재현 정우네 정우 테일 셋 테일 마크네 마크 유타 하나 유타 정우 두 정우 테일 셋 테일 유타네 유타 빨리 마크네 마크 테일네 테일 빨리 정우 테일 넷 테일 뭐야 이상했어 아 근데 A와 B가 지역이 다른 건가?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데 가자.
우리가 그거 처음에 골랐으니까. 그래. 아, 역시 이럴 땐 페이리온 머리가 좋아. 진짜 머리. 진짜 머리가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좋아. 근데 더 시청률을 끌어내려면 각 조에서 한 명씩 뽑아서 게임으로 그렇구나. 어디 도시를 갈지 한번. 우리 시즈니가 보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는 라이브 때 하지 말고 콘텐츠 때. 아 그래. 그러면 선택권만 지금 정하자. 그러면 그리고 보고 나서 목적지가 아 맞아 맞아 선택권만 지금 우선 선택권을 가져갈 팀을 정하는 거지. 그러면 각 조의 대표? 리더 대표 정할까? 우리 태일형 정우 정우랑 태일 정우 정우랑 태일이다 정우랑 태일형이 게임 멤버 with the best 수도 수도, 수도 얘기할까? 아니 수도 얘기 아니야 그거 하자 그거 하자 수도 얘기 하실래요? 그래 수도 가자 아 그거 수도의 쟤 너무 센데 오랜만에 그거 하자 그 아이시 때려요 그거 아 사랑해 사랑해 게임 사랑이랑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 주세요 수도내기 어. 아이시대로 사랑 오오 아, 그럼 그게 뭐야 웃으면 안 되는 거 아 근데 둘다 둘 다 쎄 정우 너무 센데 아니야 머리 진짜 똑같다 친구니까 지금 서로 거의 거울 보고 밀어줘 밀어줘 어 지금 거의 밀어줘 했어 야, 그러면 야, 태일형 감 잡았다. 지금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근데 아, 근데 태일형 지겠다. 이 형 웃음 많아가지고 벌 터졌어. 아, 야, 정우야. 그러니까 살짝이라도 미소가 생기면 좋아. 미소야? 미소야?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그냥 자, 무슨 뭐라는 거야? 그냥 사랑해라고만 하면 돼. 사랑이라고만 하면 돼. 사랑이라고 하면 돼. 아, 근데 좀 보시는 분들이 이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사랑해 이거 너무 이렇게 남아. 아, 그러면 미국이니까 영어로 하자. I love you. 아, I love you. 그건 좀 아 그냥 포괄적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포괄적인 의미로 okay. I love you. 준비 시작. Who's go first? 정우 go. I love you. 와. 어? 벌써야. 아 태일형 진짜 안 돼. 이거 아니잖아. 근데, I love you. 이게 아, 형 먼저 아 뭐야? 좋아 나 너무 못해. 와 진짜 너무 못해. 소리로 가자. 소리로. 소리로 가자. 소리로 갔어. 소리로 간 거야. 아, 지금 소리로 갔어. 이런 거? 어떻게 아, 그러면 아, 오케이. 다시 기회 줄게. 아, 시작할게. 다시? 서로 봐야지, 봐야지. 아, 졌어. 아, 진짜 아, 졌어. 아니, 졌어. 아, 나 졌어, 졌어, 졌어. 아니, 얘는 안 끝났어. 얘는 안 끝났다고. 정은 더 해야 돼, 지금. 아니. I love you. 아, 졌어 졌어. 야 진짜 undefeatable. 아 진짜. 내가 이걸 추천한 게 내가 바보다. 감사하다 너무. 아 귀엽게. 아 재밌다 오랜만에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선택권은 그 저희한테 있는 거. 형들에게 아, 오케이 가는 걸로 하고. 아 오케이. 그러면은. 어 뭐야 저희가 이제 또 어제 사실 저랑 정우랑 잔이랑 얘기를 했던 게 커플곡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말았거든요. 아 그래? 마지막으로 그거 얘기만 하고 갈까? 대박. 커플곡이 있구나 이번에. 어. 커플곡 우리 아마 다들 고민하시겠지. 스카이스크래퍼냐 DJ냐 얘기하지 않았나? 아니 아니 우리 뭔지는 얘기 안 했어. 근데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제목부터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아 사실? 약간 스카이 약간 스카이스크래퍼 일리치는 약간 철로가 어울리긴 해. 제목부터 약간 어 스카이스크래퍼 좀 특이해 특이해. 아니 마천루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마천루가 스카이스크래퍼 어 알고 있어. 아유, 아 나도 저런 거 배우고 싶어.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처음 봤어. 이게 잔이 형의 스킬이야. 스킬이 좋아. 스킬 아 그래서 얘기 안 해서 다시 그러면 맞춰 놓은 거지. 뭐야 이거. 아니 뭔지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가. 확실히 어려워. 아 그냥 확실한 거 우리도 아직 우리도 아직 준비. 아, 그러면 이거만 얘기하자. 어떤 걸 할지 모르니까 이 곡은 이렇다. 이 곡은 이렇다. 이거만 하자. 아, 오케이. DJ는 완전 스티비 원더 같아요. 노래가 완전 재즈. 아 맞네 맞네. 재즈. 마철루는 마철루 약간. 레모네이드 2탄 같아. 아 그래? 나 레몬 기분이 재즈. 나는 마천루 녹음할 때 너무 힘들었어.
높아서? 빡세긴 했어. 높아요. 너무 높고. 나 진짜 화냈어. 내 파트가 화내더라고. 약간 화내는 느낌의 노래. 이 정도면 얘기하면 다 전달 됐을 것 같아. 화내는... 그 정도의 차이점. 진짜. 그러면은 30일까지. 우리가 비행기 있을 때 나오는 건가? 뮤직비디오 빨리 보고 싶어. 그래도 우리 컴백 라이브를 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컴백 라이브. 그 한다고 얘기하나지? 몰라. 근데 뭐 할 거 아마 해야지. 31일인가? 31일 아니면 2월 1일. 2월 1일. 진짜 빡세다. 할 거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예. 아 그때는 근데 음악이 다 나왔었으니까. 아 뮤직비디오 기대돼. 아 나도 뮤직비디오 이번에 조금 비싼 카메라 많이 써가지고 아니, 장비가 되게 특이해. 막 돌아가고. 맞아. 근데 여기 되게 좋았어. 맞아. 그렇지. 나는 나까지 돌아갔어. 아 돌아가는데? 나도 같이 돌아갔어. 진짜 웜홀 한 단어로 약간. 뭐가 돌아가? 그 위에 천장에 매달아놓고 카메라 돌아가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아 그거야? 아니 약간 터널 같은 거. 아 그거? 아 이거 이렇게. 맞아. 파일로 이렇게 만든 거. 아 맞아. 그럼 여기서 뭐 어메이언 꼬메이언 최고층에 인사하는 거 맞지? 안녕. 어 팬들이 댓글 이벤트를 해줬대. 시진이가 우리 지일 사랑 사랑해 에이요. 사랑해 에이요. 사랑해요. 오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귀여워. 우리도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다음에 뵙죠. 와 너무 귀여운데? 근데 진짜 시진이들도 사실 리팩이 좀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시진이한테 좀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좀 해주고 맞아요.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사실 딱 그 정규랑 이제 딱 빠박 이렇게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사정이 안 돼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감사해요. 기다리신 만큼 그만큼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가지고 사실 아 이 정도 기다릴만 했다라는 느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진짜 왜냐면 실제로 약간 진짜 그랬으니까 정말 회사도 노력 많이 했었어가지고 보여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까기만 하면 된다 이제. 야스. 오픈. 진중 오픈이야. 핸드라. 좋습니다. 핸드라. 이제 식사 좀 하러 가도 될까요? 너? 저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 okay. 그럼 인사 나가십시다. 안녕. 오케이 okay, 바이바이. Okay, 바이바이. 사랑해요. 남매 만나요.